우리의 기억 속에는 역대급 태풍들이 남긴 피해가 선명합니다. 이름만 들어도 공포가 떠오를 정도의 태풍 매미, 태풍 루사, 태풍 흰남노 이런 역대급 태풍과 지금 우리나라를 관통하려 하는 이 태풍 카눈과는 닮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. 카눈 태풍과 역대 태풍들의 공통점은 무엇일지 정윤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강력한 바람에 수백 톤짜리 대형 크레인들이 엿가락처럼 구부러졌습니다.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. 2003년 태풍 매미는 이번 태풍 카눈의 예상 상륙 지점인 경남 사천에 상륙해 내륙엔 단 6시간만 머물렀습니다. 하지만 순간 최대 초속 60m에 이르는 강풍으로 인해 역대 네 번째로 큰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.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시민들은 집 밖으로 물을 퍼내느라 바쁩니다. 2002년 태풍 루사는 강릉 지역에 하루 동안 무려 870.5mm의 비를 뿌렸습니다. 태풍으로 인한 역대 최고 1 강수량입니다. 남해안에 상륙한 루사는 한반도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. 역대 최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루사처럼 내륙을 통과하는 카눈이 위험한 이유입니다. 동해안 지역이 가장 피해는 크겠지만 그 좌측 반원이라고 하더라도 체류 풍속이 서울까지 올라올 때도 25m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1987년 태풍 셀마가 남기고 간 처참한 현장입니다. 셀마도 역대 최악의 태풍 루사와 비슷한 경로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. 지난해엔 태풍 흰남노가 경북 지방을 강타했습니다. 한반도를 스쳐 지나갔지만 엄청난 폭우를 뿌렸습니다. 시간당 11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포항에선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.